30분 만에 완판했습니다. 수량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완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28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가을 반려식물 문화 페스타에 오신 꽃님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농장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예쁜 재라는 농장 쇼핑몰에서 구매해 주신 꽃님도 있고 유튜브 예쁜 재라는 농장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재라는 마켓은 처음이고 길치라서 장거리 운전도 어려워서 옆지기와 함께 대구에서 아침 6시에 출발하여 세종에 도착하니 9시가 되었습니다. 아피스 코로낚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낚시대회나 박람회도 많이 개최하였지만 재라늄 판매하려고 마켓에 가본 것은 처음입니다. 손님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조울시군님 전화 받고 바로 결정을 잘 하였다고 저 자신에게 칭찬해 줍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와주신 꽃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 이후에 오셔서 제라늄 꽃구경 못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큰 행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조울시군님 만나서 반가웠고 대구의 꽃님들도 전해뿐 같이 참석해서 낯설지 않았습니다. 10시에 가을 제라늄 반려식물 마켓 시작하자마자 꽃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준비한 100여 개의 제라늄이 30분 만에 다 완판되었습니다. 30분 만에 다 판매되니 조우시군님께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좀 더 많이 준비해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라늄 다 판매되니 4시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심심해서 세종 근처에 있는 꿈꾸는 아낙님 댁에 잠깐 들러보았습니다. 꿈꾸는 아낙님 남편은 비아골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아피스 코로 낚시를 하고 있으니 아내는 제라늄을 키우고 남편은 낚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꿈꾸는 아낙님 내 정원 너무 이뻐요. 실내에서 키우는 제라늄 정원이어요. 여기서 남편이 좋아하는 낚시하고 저는 꽃구경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